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강렬한 듀얼 프로세스 엔진과 입증된 UA 아날로그 모델링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된 UAFX 기타 페달은 다른 스톱박스에서 기대하기 힘들었던 압도적인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줄 파격적인 이벤트로 돌아온 UAFX의 이펙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현재 버즈비 온오프라인에서는 UAFX의 헤븐리 플레이트 리버브와 에버모어 스튜디오 리버브 오리온 테이프 F9를 무려 61% 파격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펙트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압도적인 사운드로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UAFX의 페달을 파격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이미 다 리뷰를 진행을 했던 페달들이고요. 이펙터 타임즈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뭐 저희가 이제 한 크게 세 가지로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포맷은 리뷰 사운드를 좀 들려드리고 부족하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 노브를 돌려보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는 리뷰.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 특집. 그죠. 이렇게 이펙터들을 비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오리지널 이펙터와 비교를 한다든지 모아놓고 섞어서 콤비네이션을 들려드린다든지. 톤앤테크처럼. 네. 그 마지막이 이런 홈쇼핑. 맞습니다. 느낌의 컨텐츠를 진행하는데 약간 오늘은 홈쇼핑 맞습니다.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기회가 너무 좋은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원래 가격으로 이 세대의 이펙터들을 하나씩 구입을 한다 그러면 요거는 선택의 영역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매력을 지닌 대안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원하는 이펙터들을 구입을 하시는 게 맞지만 가격이 이렇게까지 내려간다면 이거는 약간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 영역입니다. 그죠. 이게 60%라는 거는 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버즈비 혹시 뭐 떠리 처리하냐 그런 네. 게 아니라 네. 애초에 저희는 소매잖아요. 네. 소매업체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한다는 거는 손해를 보고 진짜 말 그대로 한다는 건데 보통 그럴 리는 없고 수입처에서 뭔가 이벤트가 걸리는 거죠. 이벤트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뭐 예를 들면은 그러면 하니까 되게 많이 땡겨오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소매이기 때문에 그 수입처에서 그 할당량으로 조금씩만 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도 뭐 각각 뭐 몇 개 안 들어온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량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방송 뭐 보셨을 때 이미 품절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방송을 보셨을 때 남아 있는 거를 이제 운 좋게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먼저 사신 분들은 좀 배가 아프실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저희가 뭐 계획을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뭐 버즈비도 어쨌든 그 위에서 내려오는 대리점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근데 UAFX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사용하시는 유저분들도 많고 그 약간 믿음의 상징이죠. 뭐 워낙 이 좋기 때문에 네. 사운드가 이미 그냥 이미 증명을 거듭한 브랜드라서 오늘 다시 좀 사운드로 회귀해보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미친 듯이 찍어 눌러버린 이 가격대. 과연 내가 그동안 필요했었는데 좀 아쉽다 생각해서 잠시 구매를 멈췄던 이 제품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가를 좀 다시 한번 네. 확인하시는 계기도 되었으면 좋겠고 이 아니면은 와, 이 60%니까 세 개 한 방에 다 질러버려야겠다. 뭐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가격대 이 할인율이 지금 말이 안 되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보시면서 저희 거 말고도 해외 또 굉장히 좋은 리뷰 영상 많잖아요. 네. 저희 거 이 홈쇼핑 같은 이 방송 보신 김에 이것도 보고 다른 채널도 가서 아 그래 이 페달은 나한테 정말 필요한 페달이야 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두 가지만 살을 보태자면 은총 씨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 제품들은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미 이벤트가 시작이 됐고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이미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거를 지금 뽐뿌를 넣어서 더 팔자라는 뜻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좋은 가격이 있으면은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알려야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요 컨텐츠를 촬영을 하게 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은총 씨께서 UAFX 믿음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이 음악 씬이 나중에 또 뒤집어질 수는 있지만 흘러가는 이 상황을 보고 있자면 아무래도 지금은 아날로그보단 디지털의 시대다.
라는 게 확실히 제도 매장에 있으면서 많이 느껴집니다. 많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상황이 정말 이 전쟁이 길어진다면 끝까지 살아남을 브랜드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UAFX거든요. 그 UAFX의 기술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기타 페달이기 때문에 요 편 꼭 참고하시고 사운드 들어보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네. 오늘 하나씩 또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섞어서도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복습하는 네. 겸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단독으로 네. 한번 들어보죠. 오리온부터 갈까요? 네네. 말리는 좋죠, 아름다운 그냥. 사운드 에버모어 좋습니다. 다음은 헤븐리. 그죠?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리온과 헤븐리를 같이 들어볼게요.
아우 좋습니다. 에버모어와 오리온. 생각이 들어요. 이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사운드를 내어주는 이펙터들이 중간중간 출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JHS의 3 시리즈라든지 얼러소드의 펀더멘탈 시리즈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보고 있으면은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정말 좋은 가격에 제대로 만든 음식을 정말 이 진수죠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면 이 UAFX의 요 기타 페달 시리즈들은 좀 느낌이 다르게 달랐어요. 네, 달랐는데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5성급 6성급 호텔에서 프로모션으로 원래 이제 150만 원짜리 방인데 이 뭐 한 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때릴 때가 있어요. 그죠. 한 번씩. 그죠. 와 보셔라. 라고 해서 때릴 때가 있는데 이 어떤 정말 고급 레스토랑에서 오픈을 해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다. 저희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준비를 했다. 가격은 요 정도로 준비를 했다. 낮춰서 이렇게 사람들을 약간 초대하는 듯한 느낌의 이 기분입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사운드는 UAFX의 팬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 사운드를 굉장히 손쉽게 무대 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옮겨놓은 페달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 공간계 공간계인데 이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20만 원이 넘지 않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취향만 맞는다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뭐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량이 들어온 게 끝나면 끝나버리는 프로모션이고요. 버즈비에서 어쨌든 운 좋게 대리점에서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해 주셔서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게 돼서 저희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리바이벌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뭐 사실 이거를 가지고 또 뭐 사운드를 갖고 뭐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예전에 리뷰했던 것도 이미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보다 훨씬 더 또 사운드 샘플을 또 잘 만들어 놓은 해외 채널들도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UAFX가 싸게 나왔다. 요 딱 UAFX 싸다. 요 두 개만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많이 그 찾아보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진짜 이 가격대에서 내가 이걸 샀을 때 오 굉장히 효율적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클릭하셔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UAFX의 기타 페달 요 3종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를 추천드리면서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